안녕하세요, 지돌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은 카드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무엇을 할 것이냐? 소지품에서 보면 선수팩 엄청 많죠? 5개 연도 구단 선택팩, 라이브 선수팩 2개, 고급 골드팩 7개, 고급 골드팩 7개, 고급 실버팩 2개, 고급 코치팩 4개, 고급 타짜팩 3개, 투수팩 1개, 선택팩 1개, 단일 연도 1개, 히어로 1개, 마일리지팩 2개, 이거 다 뽑을 거예요. 자, 일단은 스크린샷으로 썸네일 만들어 놓고, 딱히 편집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는 것 뿐이죠. 그 전에 선수 확인 하죠. 선수 확인, 스카우트, 스카우트, 선수 확인. 오, 플래티넘. 이렇게 반짝반짝 한 거는 플래티넘. 김인호. 마음에 들, 뭐라죠? 제가 필요한 카드는 아니어서. 오, 이승엽. 책임은 히어로 김일관. 오, 올스타 히어로 황두성. 모르는 선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손영민. 자, 탐색을 누르고 카드팩을 뽑아 봅시다. 자, 소지품에서 일단 고급 우정팩부터. 박상근 확인. 그 다음에 밑에서 스페셜부터 뽑아보죠. 6개. 빠른 오픈. 오우. 그 다음에 소리가 너무 큰가? 한번 줄이고 스페셜 선수팩 오픈. 그 다음에 히어로 코치팩. 짠. 오, 양상문 롯데자이언츠. 그 다음 마일리지팩. 히어로부터 플래티넘까지 3장이나. 오, 뭐야, 번쩍했죠 방금. 자, 히어로부터 김민성 커리어 하이. 자, 플래티넘 김시진 87년도 삼성. 오, 좋아. 정근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플래티넘 2개 획득. 그 다음에 고급 실버팩. 오늘 카드팩 많이 뽑습니다. 히어로 2장. 김성민, 김용의. 그 다음에 뭐부터 뽑아볼까? 5개 연도 구단 선택팩. 삼성 라이온즈. 2010년도, 2015년도, 2020. 이렇게 갈까요? 5개 이렇게. 가보죠. 좋은 거 아니네. 러프 2018년도. 자, 그 다음에 단일 연도. 단일 연도는 2015를 뽑아야죠. 지금 2015를 모은다 했으니까. 플래티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장원삼. 2015 장원삼. 2015를 장원삼을 제가 소지품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급증 그 어딨니? 스페셜을 히어로로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딨니? 요 등산권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또 뽑아보죠. 선수팩에서
자, 구단 선택 팩 삼성 라이온즈. 오, 히어로 정현발. 너무 오래된 선수는 잘 기억을 못하죠. 자, 고급 투수 무엇이 나올 것인가. 만용 고급 타자 팩. 자, 아니 뭐 별다른 거 안 나왔네요. 김상수, 2015. 김재환, 박하니, 오, 김상수 2015 괜찮은데. 자, 고급 코치. 오, 뭐 엄청난 거 하나 나옵니다. 자, 플레 하나. 기아 수석. 가든염. 오, 이진영 2020년도. 와, 그럼 라이브로 팀을 맞춰도 되겠는데. 이럴 거면 고급 골드 7개입니다 설마 플래티넘 하나 안 나오겠어? 안 나오네요. 히어로 이렇게 나왔고요. 아, 뭔가 엄청난 건 안 나왔어요. 둘 다 히어로. 배재성, 김재현. 오, 이렇게 해서 다 뽑았어요. 자, 이런 거 뽑아서 저는 지금 조합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세트덱에서 시너지를 좀 높여야 되거든요. 사실 압도, 성구안, 동봉철 이 선수를 넣고 그 다음에 철벽 수비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싶은데. 어우, 너무 좋은 선수들. 이런 것들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빅피처 선동열 이런 거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팀배팅 이만수, 영웅스윙 이만수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자. 아이템 복권을 좀 까고 강화를 좀 해보죠. 한국시리즈 우승을 나중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찍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시리즈 1차전을 쳐서 좀 뭐라 하죠? 팀 전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티포차 김상호 강화 14강 만들자. 컨디션 너무 안 좋다. 실패. 계속 실패. 성공할 때까지만 하고 마치죠. 실패. 설마 돈을 다 쓰진 않겠지. 아, 자꾸 실패. 제발. 지금 10번 실패했어요. 11번 12번 너무 돈 많이 든다. 13번 제발. 14번 15번 아, 16번이라고 써져 있네요. 17번. 아, 제발. 이게 어렵니? 됐다. 그렇지. 소리가 다르죠. 오케이.
14강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너지로 세트덱에서 시너지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